아, 윤석열을 어떻게든지 탄핵시키겠다고 하는 박유진 시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9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한 애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다. 맞습니까? 여기 모인 이 나라의 주권자들 앞에 맹세코 선언합니다. 현직 서울시 의원이 자기 실명 걸고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불충한 이야기일 수 있지요. 그러나 민족을 팔아넘기겠다고 민족을 반역으로 이끌고 있는 지도자를 용납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국에 동의하는 거죠. 저 옆에 오세훈 잡는, 죄송합니다, 별명이 있으신데, 아, 오세훈 잡는 박유진? 예. 오세훈이 벌벌 떱니까? 우리 의원님 만나면 서울시. 아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저 진짜 그냥 애송이죠. 초선. 아이고. 아직 첫 번이세요, 시윤? 예, 예. 저는 22년 차 회사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 작년까지 예. 위메프 실장이었어요. 어이구, 잘 나가는 회사였네요. 그 위메프라는 이름을 제가 지은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위메프 창립 멤버입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의원이 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게 된 계기가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아, 네. 그렇군요. 되게 선출직이 되었어요. 네. 네, 우리 저 의원님. 네. 네. 와, 근데 왜 그 오세훈하고 그 시의회에서 많이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오세훈 시장을 뭐 결코 미워하거나 뭐 싸우려고 네. 하는 그런 마음이 그렇죠. 있었던 게 아니고요. 공적 영역이니까. 이제 제가 그래도 노동자 서민을 누군가는 대변해야 될 선출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법하잖아요. 네. 그렇게 시작된 일이 계속 그런 일들이 이제 모이게 됐던 거고요. 그걸 이제 시장님이랑 계속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자꾸 생기니까 어느 날 어느 날 예, 뭐 오세훈 잡는 뭐 이런 글쎄 말이야. 홍범도가 돼버렸어. 어? 아유, 전 부끄럽습니다. 예. 근데 오세훈 그 사람 뭐가 문제예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아니,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님은 오세훈 시장이라고 해야겠네요. 오세훈 시장은 그러니까 무려 지금 서울시장을 네 번째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지난번에 그렇지. 하다가 그러니까 기간은 한 8년밖에 안 되지만 선거 당선을 네 번 된 거예요. 중간에 두 번 보궐. 그러다 급식 문제로 쫓겨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랬다가 이제 박원순 시장님 때문에 거의 야인 생활을 오래 했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누가 그 박원순 시장님의 그런 최후를 누가 예상을 했겠으며 네. 그러니까 정말 정말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어떤 주제가 있으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오세훈 시장님이 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고자 했던 거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정말 노련한 이제 경지에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절대 책 잡히거나 어떤 결정적인 실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언행은 절대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요. 정말 예, 뱀장어처럼 그때 유연하게 잘 이야기하고 용산 저 뭐야 저 예, 이태원 참사 그것도 잘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것도 잘못하면 그 박희영 청장처럼 됐을 텐데 그거 어떻게 잘 빠져나가더라고요. 그게 또 이제 결정적으로 그 이태원 참사 시점에 해외 출장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하늘이 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오세훈 주변에서. 예, 예, 주변에서는. 그런데 무려 159명의 주권자가 희생된. 네. 참 저희가 그 이태원 참사나 또 오송 참사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 이렇게 막 여기 가슴이 좀 따끔거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정말 사건들이 있었을까. 예. 정말 가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본론은 아닙니다. 오세훈 어떻게 잡으시려고 그러세요? 오세훈 잡는 서울시 홍범도 장군이 되버렸어요. 아니 제가 그런 얘기 들 때마다 진짜 막 손발이 오글거리고 하는데요. 공부 많이 하시고 준비 많이 하시면 되는 거죠. 뭐 그 뭐 오세훈 시장을 제가 잡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누구라도 누구라도 이렇게 팩트에 기반해서
마땅히 서울시만 해도 968만의 주권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권자의 삶의 눈높이에서 해야 될 이야기를 정확하게 따지고 여쭙고 또 토론하고 이런 문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은 정말 계속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너무 겸손하게 얘기하시네. 제가 듣던. 아, 저희가 어제 충주 집회 방금 예. 어제 충주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정말 뜨거운 호응이었고 또 어제 막 연설에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목이 다 지금 가서 완전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부셨군요. 아유, 그 거기 진짜 그 대학볕에 네. 정말 전국에서 주권자분들 오셨거든요. 그 다행히 잘 됐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포항 때도 그렇고 광주 때도 그렇고 진짜 그 광장 그야말로 직사광선 대학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설을 하면서도 앉아 계시는 주권자들 보면 너무 마음 죄송한 거예요. 이걸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어제 충주 때는 그래도 그 강가 둔치가 그늘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상호 소통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박효진 시원님은 근데 그 윤석열 탄핵시키고 김건희 구속시키는 게 생애 최대 목표다 이런 말씀을. 아, 이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계기가 있는 게요. 계기가 있는 게. 제가 2000년도에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도 마이크만 잡으면 1만 2천 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했던 저의 언어들이 지금도 우주에 가득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저는 22년 차 회사원으로서 이렇게 말하자면 뭐 마케팅 전문가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꿈을 꾸면서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 해왔었는데 김건희 박사 논문 사건이 터진 거죠. 아, 그 국민대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희가 200여 명의 그 졸업생들이 모여서 지금 당장 김건희 박사 논문을 재조사하지 않으면 우리 학적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학교를 찾아가서 그랬어요. 예, 투쟁을 합니다. 네. 그 성명서를 제가 쓰고 연설을 하게 됐었는데 그 장면을 MBC 뉴스데스크 헤드라인 뉴스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한 하루 아침에 반 김건희의 상징 인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배트말에 책임을 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위메프에서도 좀 걱정이 많았고요. 아, 그때니까 뭐, 회사 얘기 시기였어요? 예, 이제 위메프 제가 이제 실장으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의 잠깐 압색 들어오지. 그래서 이제 제야의 그러니까 거리의 투사라도 이제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정말 작년 3월 9일날 대선에서 정말 저는 한 표라도 이긴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요. 뭐 아마 여기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주권자분들이 똑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새벽 6시 반 막 동터오르는 여명으로 24만 표 패배가 확정되던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6kg이 빠졌어요. 그 정말 식음을 전폐하는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선출직으로 나가는 게 꼭 좋겠다라고 이렇게 차출이 됐죠. 그래서 이제 느닷없이 한 달 만에 이제 6월 선거, 6월 1일 선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원, 제가 은평 뉴타운 살거든요. 서울시의원 선거에 은평 뉴타운 그 북한산 밑에 맞습니다. 그 참 그 은평 뉴타운이 있는 동네가 진관동인데요. 제가 이제 가련동, 진관동 지역구가 모두 11만 명 정도 되는 주권자분들인데 그 진관동이 그러니까 서울 426개 동 중에서 가장 땅이 크고 가장 인구가 많은 동이에요. 원래 이게 두 개 동으로 분동될 정도인데 한 5, 6만 명 되시니까 근데 이제 윤평 뉴타운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 대 모여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서울시의원으로 정말 느닷없이 당선된 경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늘 느꼈는데요. 자연스럽게 얘기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1년 동안은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마땅한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기승전 일자리 시의원 이런 슬로건을 말씀드렸거든요. 기승전 일자리 시의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의 가장 애틋한 곳은 일자리 꽃입니다. 이런 슬로건을 말씀드리면서 네. 양질의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저는 일자리야말로 인간의 자존과 자립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22년차 회사원이라는 그런 과정이 또 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서 배경이었는데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애틋한 꽃, 일자리 꽃 그 관점으로 서울시정과 또 이제 주권자의 삶을 또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올해 8월 15일 날 얼마 안 전이네요. 예, 2023년 8월 15일 날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윤석열 그러니까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은 그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라는 걸 만천하에 공개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8.15 경축사가 매우 중요한 그렇죠. 준수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런 이야기를 과연 선출직으로서 할 수 있을까라고 예, 여러 의견들이 분분했을 네.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이후로는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책임 있는 선출직 공직자라면 더 이상의 자격 없는 대통령을 그대로 방관하는 것이야말로 일종의 배임이자 예, 저희 스스로가 귀책사유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언어를 쓰셨네. 배임이자 귀책사유. 민주당 국회의원들 좀 들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네. 그냥 말에 책임을 다해야 되잖아요. 서울시원 박유진 이름 걸고 네. 저희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다 노력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김건희 반드시 구속시키겠다 이런 선언을 한 거죠. 그걸 이제 어제 충주에서 그 정부에서 모이신 유권자들 보니까 막 목이 메이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소리를 질렀더니 지금 목소리가 좀 듣기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아예 전혀 아닙니다. 예. 아예 더 좀 좋은 목소리. 그럼 의원님을 윤석열 탄핵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어요? 자, 이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의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총칼을 들지 않고서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역사를 갖고 있는 정말 그렇지. 몇 안 되는 나라죠. 그러니까 저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보고자 한다면 한국을 봐라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를 유수의 언론에서 많이 다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근거이자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한 주권자의 70% 이상이 명백히 반대하고 있는 일들을 무려 세 가지나 스스로 이끌고 있어요. 홍범도, 예, 후쿠시마. 예, 홍범도, 후쿠시마 그리고 우리 범진보 진영을 스스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매도했죠. 맞아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범진보 진영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느냐 70%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그건 너무 상식적인 거죠. 아니 지금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네. 포함해서 범진보 진영이 공산 전체주의라 세력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대통령이 거의 이건 또리 장군 시절의 인식인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고 있으니 이태원 참사든 오송 참사든 마땅히 책임져야 될 사람을 한 명도 처벌하지 않고 네. 입법부에서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서 바로 제자리 원복시키는 예. 결정적으로 이건 입법부만 모욕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리죠. 일제강제징용 시절의 피해에 대해서 개인 배상에 대해서 일제 전범 기업은 마땅히 배상해야 된다는 게 대한민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었잖아요. 그 확정 판결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정면으로 뒤엎고
정부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걸 그야말로 이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자 그러니까 해계망측한 표현이잖아요. 의원님 그러니까 어떻게 탄핵시킬 어떻게?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주권자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됐던 박근혜 탄핵과 저는 이미 학습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 국민들이 예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 주권자는 이미 박근혜 탄핵에서의 학습 효과 그대로 뜻을 모으고 평화롭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대통령 탄핵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들고 일어나면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주권자의 뜻이 명백해지면 입법부는 그걸 책임 대리해서 행동해야 되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권자의 뜻이 명확해지면 그 뜻을 받아서 입법부에서 결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박근혜 탄핵 과정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네. 이 과정에는 언론도 당연한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도 거죠. 언론도 돌았을 예.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주권자와 또 언론과 그리고 이걸 실제로 행동해야 되는 입법부의 행동 이 세 가지가 모여서 탄핵 결의가 되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써 사법부의 판단 요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차고 넘친다고 너무, 생각합니다. 너무 많어. 단적인 예로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네. 결정적으로 뭐가 범법이냐. 공직선거법 250조 세 가지나 명백히 어겼죠. 나의 장모는 10원 한 푼 받은 적 없고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징역 1년, 장고증명 349억 이미 다 확정 판결 났잖아요. 공직선거법 250조 어겼죠. 두 번째, 나의 처는 그냥 도이치모터스 주가 그냥 당한 피해자다. 피해자다. 통정거래로 이미 원금 17억을 몇 해 전 돌려서 수익만 10억 천, 무려 수익률 61%를 거뒀다는 자료가 이미 확정되어 있죠. 명백한 주가 조작 범죄고요. 이건 정말이지 경제사범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너무 크게 느끼는 범죄죠. 정말 중범죄입니다.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런 푼돈 모아서 말이야. 자본주의 10주, 20주, 예, 30주, 4억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가 조작 같은 경제 사범은 정말로 큰 범죄인 거죠. 세 번째가 세 번째.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 수수 사건. 그러니까 이제 용산 세무서장이 이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뭐 이런 사람들에게 로비를 하면서 네. 뇌물을 뇌물을 제공했잖아요. 그걸 당시 대검 중수과장이었어요. 수사해야 될 책임자가 윤석열 중수과장이었고 네. 그런 윤석열 중수과장이 어떤 짓을 했냐? 그 용산 세무서장을 변호할 변호인이 본인이 소개해요. 이거는 변호사법 37조 위반과도 동일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걸 전면 부인하죠.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죠. 청문회 때 그랬죠. 예, 그랬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250조를 세 가지나 어겼는데요. 공직선거법은 징역 5년 이하의 아주 중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은 물론 형사상 불체포, 그러니까 네. 소추금지인 거죠. 근데 이것은 그 죄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명백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시기에는 공소중지인 상태라는 것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바로 당연히 수사해서 처벌받을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주권자의 뜻이 모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언제쯤 들고 많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아 되도록 빨리 났으면 좋겠는데 글쎄 말이야. 제가 자꾸 목이 메어서 네, 물 한 잔만. 아니, 그 내년 4월 총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좀 뭐 순리적으로 보면 네. 내년 4월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이제 선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건 가장 정확하게 구현된 윤석열 정권 재신임 같은 의미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저는 바로 이제 탄핵 절차로 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이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단군 이래 5000년 이래 가장 중요한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에 총선에서 이긴다고 해서 탄핵할까요? 그거는
저는 너무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정권 유지냐, 정권 탄핵이냐, 이 질문에 누구나 답을 해야 하거든요. 명백한 주권자들의 응답이 네. 예, 결과로 나오게 된다면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리고 저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네. 검찰 내에서도 모두가 악마가 아니잖아요. 검찰 내에서도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지금 이렇게 기형적이고 비대해진 검찰 권력이 예. 예, 이문정 검사처럼 정말로 주권자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정의로운 검사들이 있는 거죠. 저는 만약에 내년 4월 총선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검찰 권력 스스로도 당연히 바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결과 나오면 그 전에 올해 안에 맞습니다. 이제 올해 안에 끝장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오셨는데? 내년 4월 총선으로 인해서 달라질 결과인 거고 저의 바람 그리고 저의 목표는 그 전, 그 전에 지금 올 가을 겨울 넘길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지금 나라를 이게 저희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당의 서울시 의원은 천만 서울 시민을 위해서 행정과 함께 일을 네. 노력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은 입법부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이토록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면 누구라도 그렇지. 기승전 이건 지금 저 윤석열 정권이 교체되지 않는 한 바뀔 수 없다는 결론을 거지. 얻게 됩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무슨 수로 막을 거야? 끌어내려야 바뀌지. 지금 이미 방류된 것을 나중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밝혀졌다고 가정해 보면 그 누적된 피해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배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예, 제가 오늘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진다면 진짜 1박 2일이라도 이 우리의 분노와 이 좌절을 호소하고 싶고 따지고 싶습니다만 아니 뭐 제가 예. 오늘 이제 임원영 소장님이 이제 기다리고 계셔서 아예 그럼요 예, 그럼 오늘 1탄만 하시고요 예, 예. 김건희 구속은 왜 돼야 되는가 2탄 예 언제든 뭐, 불러주세요 네, 아니 뭐 저희들이 의원님 시간 되실 때 반드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언제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현안도 같이 좀 듣고 아, 예, 그렇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박유진 의원님, 나의 목표는 윤석열 탄핵이다. 오세훈 예, 그거, 예. 네. 지금 2023년 9월 이 시점에서 가장 분명하고 구체적인 애국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입니다. 플러스 김건희 구속.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김건희 문제는 거기에 있는 예, 거죠. 지금 저희는 그러니까 다수의 주권자들은 너무나 상식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 이념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유진 시의원이었습니다.